네, 이번 시간은 문제 속에서 한국을 배우는 시간, 문제로 배우는 한국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한국 문화도 배우면서 귀화 시험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춘향과 이별을 원해 향단아 방금 들으신 것은 춘향가의 한 소절입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한국의 전통 음악입니다.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몸짓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노래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한번 써보실까요? 한국의 문화 유산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전통 음악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분 함께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짠! 네, 라카 씨 먼저 읽어보실까요? 판소리. 판소리. 마리아 씨도? 판소리.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정답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판소리, 지금 들으신 곡은 바로 판소리, 한국의 전통 음악입니다. 이 판소리는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입니다. 국가가 정한 중요 무형 문화재고요. 또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데요. 판소리는 어떤 뜻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판소리의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 판을 만들다라는 얘기하잖아요. 판을 깔다, 판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뜻이고요. 소리는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부르는 노래, 판소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판소리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북을 치는 사람은 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판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저는 다문화 센터 통해서 많이 가봤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신기하고 또 소리도 너무 좋고 문화랑 또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아쉬운 거는 한국말로 판소리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알아듣지 못해요. 네. 워낙에 예전에 사용했던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절로 흥이 나지 않나요?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판소리를 들을 때 함께 즐겁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소리를 할 때 얼쑤, 좋다. 이런 추임새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얼쑤. 얼쑤. 아, 잘하시네요. 근데 선생님은 네. 그 노래를 하셔야 우리가 얼쑤. 같이 이렇게 얼쑤 할 수 있는데요.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그럼 준비되셨어요? 네. 네. 흥보가 놀보 사랑채를 당도하여 얼쑤. 대문안을 들어서니 어쩌다 어찌 겁이 났던지 소인놈 왔소이다. 얼쑤. 아,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소리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추임새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함께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판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인도나 우즈베키스탄에도 있나요? 네, 있죠. 인도에는 이제 라만 람릴라라고 해요. 라밀라 이제 전통 영국이에요. 영국 지금도 사람들 이제 그 영국을 해마다 진행해요. 다 그 문장하고 그 왕처럼 옷도 입고 뭐 갑옷 같은 거 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연극이네요. 네네네. 네, 람릴라. 네, 람릴라. 네, 알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있나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반설이 비슷한 거는 가타 아슬라가 있어요. 네. 가타 아슬라라는 뜻은 큰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연극도 하고 또 뭐 악기 연주도 하는 것도 있고 시를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큰 노래라는 뜻의 네, 무형 문화재가 있네요. 각 나라마다 또 독특한 세계 문화 유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실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을 처음 만들어 세상에 알릴 때 썼던 한글의 다른 이름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28개의 글자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실까요? 두 분께서 하나, 둘, 셋! 한글. 라카시는? 한글. 한글, 네. 한글. 그렇습니다. 한글이 맞는데요. 한글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 이름이 있어요. 네 글자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 훈민정음은 새로 만든 글자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훈민정음 해설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요.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세종이 쓴 서문, 그리고 한글을 만든 원리, 글자 쓰는 법 등 여러 가지 한글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쓴 책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보 7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유네스코에서 주는 세종대왕 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들어본 같아요? 적 없는데 네. 그거는 뭐 글씨 잘 쓰거나 무슨 뭐 유명한 작가 뭐 그렇게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특별한 책을 만들면 그 네.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비슷해요. 네. 아무래도 훈민정음 이야기가 나온 뒤에 나온 질문이라 비슷하게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세종대왕 상은요. 유네스코에서 해마다 문맹을 없애는데 공로가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는데 이를 가리켜서 바로 세종대왕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이름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것은 세종이 만든 한글이 그만큼 배우기 쉬워서 문맹자를 없애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문맹이라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왕이죠. 세종대왕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두 분 나라에는 세계 기록 유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록된 유산들 어떤 게 있나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우스만의 거란이라고 있어요. 네. 그 지금 타슈켄트에 있어요. 엄청 오래됐고 타슈켄트에 있는 그 코란이 제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스만의 코란 저희도 함께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떠올리시면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한국의 전통음악입니다.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몸짓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노래합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을 처음 만들어 세상에 알릴 때 썼던 한글의 다른 이름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표현 기억에 남으세요? 라카 씨? 문화유산 보존하다.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다 라는 표현을 배워봤죠. 마리아 씨는 어떤 표현이 기억나세요? 판소리, 네, 훈민정음. 네, 판소리, 훈민정음. 이런 유산들이 기억에 남으시는데요. 판소리 같이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무형문화재. 그렇습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국경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 배워보겠습니다. 귀에 쏙쏙, 입에 착착, 한국어 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